네, 오랜만에 B스택 아니고요. 팬더 기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도 B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정신이 하나도 없네. 계속 B가 나올 것 같은데 네. B 아니고요. A스택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하자로 B가 되는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A스택을 다루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 B 된 거 아닙니까? 이제 털 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적당히 이거 털을 갖고 다시 A로 하시려고 B인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어이구 털이 많이 뭐 털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묻었어? 저저 저 융털인 그 저기 그 융털? 융털은 그 장에 있는 거가 그게 융털이죠? 예. 네. 저기 하드케이스 안에 있는 그 털인 것 같은데요. 간천엽이요? 예. 그 융털.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회는요.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스페셜 재즈 마스터 빅스비 A스탁입니다. 이스탁을 굉장히 밝히시는 그 안 써 있습니다. A스탁이라고. 네. A스탁이 써 있진 않아요. 기본 A스탁이라는 얘긴데 네. 사실은 251만 7천 원짜리 모델 20% 할인해서 201만 3천 원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네. 빅스비라 아무래도 좀 매니악해서 잘 안 팔리다 보니까 20 정도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자 이런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네. 그냥 재즈마스터 암 시스템 있잖아요. 네. 그거보단 이게 편할 것 같아요. 그게 그거나 뭐 네.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근데 이게 좀 보기에 좀 쌈박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그거는 네. 뭐 안 돼요, 그게 잘. 그러니까 밋밋하고 불편하냐, 쌈박하고 불편하냐. 예. 뭐 이런 차이인 거죠. 불편은 둘 다 하죠. 네. 네. 그렇죠. 둘 다 뭐 편하다고 할 수 없는 그렇죠? 기타죠. 예. 거기다가 요거 재즈 마스터가 멕시코 재즈밖에 없죠. 멕시코. 네. 아니면 유고 빈티지 리슈를 사셔야 되는데 네. 그럼 너무 비싸고 네. 맥패는 뭔가 좀 미덥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네. 타시는 게 딱 그 200이니까 나온 것 200. 같아요. 200. 200에 딱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 USA 제마 200에 가라.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빈티지 리슈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다이캐스팅으로 돼 있고요. 네, 그냥 스탠다드로 돼 있죠. 헤드 머신이. 네, 바디 목재 엘더 사용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넥입니다. 로즈우드 지판에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네. 그리고 신세틱 본넛 9.5인치 지판 공률로 적당히. 네, 이 완전 빈티지 모델들은 7.5까지 가죠. 네, 근데 그렇게 아니고요. 9.5고요. 네, 그리고 유고 싱글 코일 재즈 마스터 아메리칸 빈티지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네,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가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빅스비가 장착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장난질 많이 하는 그런 서킷 없습니다. 네, 여기,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네, 3웨이 토글 스위치로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거가 이제 이게 여기 라우팅이 여기만 돼 있어 가지고 뒤도 아주 깔끔하네요. 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맨판입니다. 맨판. 네. 네. 리미티드 에디션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살펴보신 게 다예요. 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바로 신체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파이어버드 마찬가지로 파이어버드처럼 이게 내기 다 끝나고 나서 바디가 시작되니까 좀 길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104가 나오네. 104. 104와 105 중간쯤 되네요. 무게는 무거워요. 어우, 야 이거 무거운데요? 네,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일단 그럼 또 한번 재볼까요? 예, 들어보셨으니까. 네. 4점 피카드 포함해서 42. 42. 예. 네. 지금 되게 넥이 작고 동글동글하고 뭐라 그래더라? 이렇게 좀 작습니다 어쨌든. 근데 두툼합니다. 도톰해요. 75 나오네. 75. 75. 네. 75. 75. 42. 네. 아까 아이바니즈를 우리가 0점이 많이 흐트러졌는데 0점이 흐트러졌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이 비슷하네요 저희가. 네. 지금 0점은 탄착군 자체는 비슷한데. 네. 8493. 93. 오케이, 93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무겁다가도 막상 올려놓으면 더 가벼운 76. 선생님이 더 가까우셨습니다. 76. 저희가 지금 굉장히 무게를 무겁게 느끼고 있어요. 네. 아까 한번 당한 이후로. 네. 어우 좋다. 네, 선생님 빅스리만 나오면 하시는 플레이죠. 이게 팬더 앰프인데 참 그 재즈 마스터 울렁증도 없고 괜찮네요.
네, 빈티지하고 알찬 소리 나옵니다. 마샬 크린이고요. 오, 조금 쨍알쨍알해. 조금 쨍알하니까 트랩을 살짝만 줄. 네, 하이 살짝 빼니까 부담스러움이 좀 빠지고. 아, 근데 굉장히 빈티지하네요 소리. 아, 저희가 지금 아이바네즈를 3시간 연속으로 듣다 이걸 들어서 더 빈티지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좋다. 네. 빅스비도 좀 이렇게 좀 여기 콱 박혀 있는 거라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고 그래서 뭐 튜닝의 안정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지나 그래도 이런 그렇게 지옥 같진 않다. 예, 예. 아 그냥 비슷해요. 예, 그럴 거, 네, 좋아 봐야 거기서 거기. 예. 정말 선생님 손맛이랑 완벽하게 부합하는 그런 느낌의 고맙습니다. 기타가 나왔네요. 이게 참 뭐랄까 옛날 스타일이 그런 빈티지한 그 크런치함과 비닐 소리가 일품입니다. 마샬 들어볼게요. 아, 이 비닐 소리가 엄청 강하네요. 그 속이 텅텅 빈 그 강정 같은 그 네. 느낌의 공갈톤. 예, 공갈톤. 네. 공갈톤이 엄청 강하게 쏟아져 나와요. 네. 오, 좋다. 오랜만에 반주에다가 해갖고 또 우리 반주를 한번 네, 해볼까요? 오래간만에. 네. 몇 년인지 몰라. 그렇게 됐어요? 작년하고 안 한 것 같아. 그렇게 오래됐나? 네. A 마이너.
사야 되겠다. 좋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맨날 스트레토, 텔레, 레스폴만 치다가 이렇게 새 거를 잡았을 때 기분이 좋은 기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건 기분이 좋네요. 네. 소리도 독특하고. 그렇습니다. 비닐로 만들었나 봐. 네, 정말 저희가 그 얘기하는 그 빈 소리 있죠. 그 예. 비닐 소리에 거의 뭐 정수라고 할 만한 그런 사운드가 나네요. 거기 이제 뭐 피구공잉도 네. 거기에 크게 한몫을 하고 있을 거고요. 빈티지한 느낌을 정말 깔끔하게 잘 잡아내서 네, 만들어낸 장맛과도 같은 그런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이게 멋쟁이 기타인데 이게 왜 또 대한민국에서 좀 인기가 없죠? 재즈 마스터, 머스탱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뭐 자그 마스터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없는데 지름평을 드리자면 좀 멋쟁이 음악 하시려면 이렇게 좀 파격적인 거 한번 뭐 밴드에서 한 명 정도가 써주면 네. 그 참 그 격조가 올라갈 텐데 그래 요즘 불경기에 그 뭐 스틸러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202 네. 사실 그리고 네. 이 재즈 마스터도 매니악하고요 빅스비도 매니악한데 네, 더블 매니악에 200을 쓴다라는 네. 거는 이거는 쉽지 않은 그런 네. 느낌이죠. 그 또 오리지널리티가 철철 넘치는 그런 기타는 아니에요. 만드는 게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멋쟁이 기타이면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자, 이거 참 뭐라고 이게 군인 월급으로는 1년을 모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말이죠. 군인은 안 되고 네, 군인은 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만 팔아도 몇십 대 사는데 요즘에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말이요. 네, 네. 저기 오늘 말 봤습니다. 말을 보셨어요? 예, 저희 동네에 그게 있거든요. 승마장이 있어요. 세 군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거 멋있던데요. 네. 이렇게 그 말 이렇게 그 저거 하시는 분이 뭐 조련사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냥, 그 양반들이 햇빛에 말을 막 이렇게 돌 같은 걸로 막 벅벅 닦는데 말이 가만 이렇게 돼. 그렇군요. 야, 좋더라고요. 근데 참 되게 멋진 짐승이고요. 네. 또 멋진 스포츠인데 네. 웬 멍청한 애들 몇몇이 괜히 이미지 다 베려놔가지고. 네. 그냥 공부나 하지 그 무슨 말을 타고 지랄이야. 말도 잘 못하더만. 그러니까 말이야. 고3 때 인터뷰하고 초등학생 수준이 진짜 네.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네, 그리고 하여튼 걔네 때문에 승마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그렇지 참 좋은 멋진 스포츠죠. 네, 시청자 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1661화 헤리티지의 H150. 네, 지난 시간에 폴길버터님이 사운드는 헤리티지, 무게는 허리터짐 이렇게 주셨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네. 네. 새로운 또 닉네임이 나왔는데요. 네. 잉베이 질름스틴, 이베이 질름스틴. 이베이 네. 이베이에서 네, 이베이에서 질르는 이베이 질름스틴 님. 네. H150이 스튜디오라니요. 무슨 섭섭한 말씀을 H150이 스탠다드, H157이 커스텀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스튜디오 같은 모델이 H140과 147 이렇게 두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이베이 질름스틴 님. 네, 선물 하나 보내 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기타가 있어서 이걸 또 사면은 막 지탄을 받을 것 같아서 돈도 없고 그러는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신이시여 저한테 복권 좀 맡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재즈마스터 빅스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한 줄평. 네, 근데 나 200만 원 있으면 산다 이거. 200만 원 있으면 다 사겠죠. 200만 원 여유 돈이 있다면. 다른 거 살 수도 있는데 네. 다른 기타 살 수도 있고 200만 원이면 여러 가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꼭 요걸 사고 싶은데요. 200이 있다면 꼭 네, 요걸 사고 싶다. 아야, 그놈이 200이 없어갖고 왜 없지? 네, 왜 없을까요? 이게 재즈마스터라는 것도 매니악하고요, 빅스비라는 것도 매니악하죠. 매니아라면 역시 더블 매니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 중에 덕은 양덕 뭐 이런 네. 거죠. 네, 매니아라면 역시 더블 매니아. 네. 재즈마스터 빅스비 모델 점수 드리겠습니다. 비닐 소리가 일품이었어요. 아, 좋네 이거. 약간의 자동 연주, 매니악한 자동 연주 시스템 붙어 있었나? 200만 원 원래 팬더 한 200만 원 하죠? 예? 팬더 기타 한 200만 원 하죠? 그거보단 좀 덜하죠. 아, 스탠다드가 네. 200만 원 안 하는구나. 네. 170만 원. 뭐가 붙어야 이제 그런 거 같아. 빈티지 리슈는 거의 300만 원 가까이 하던데. 네. 거기에 될 건 아니죠, 네. 얘를. 네. 4.5. 4. 점수 고득점을 받았는데 이거
저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닐 소리가 워낙에 이거 만약에 구입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아주 뭐라고 뭐 립 서비스밖에 못 하겠지만 축하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이거 진짜 네.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에 3대밖에 없습니다. 예. 서둘러 주십시오. 그렇군요. 네. 네, 매니아라면 더블 매니아 3분 네. 남았습니다. 네, 3분 남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재즈 마스터 빅스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더욱 재밌는 모델로 준비해서 이번에 트리플 매니아 이렇게 점점 더 이상해지지만 나는 이거 이 기타를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네.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매니아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기타를 또 저희가 준비해서 그게 우리 하나 있었는데 그거 네. 어디 간지 안 보여? 뭐 어떤 거요? 통기타의 빅스입니다. 아 그거요? 네. 그거는 예 그렇죠. 네. 그런 거기에 행복해할 만한 분을 찾았거나 네, 찾았거나 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라졌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매니아라면 더블 매니아 재즈 마스터 빅스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